왜 이렇게 캐릭터들이 다 쇼다리냐고? 여러분들 굉장히 현실적이야. 특히 요분 이 여성분도 현실적이고 남성분들도 다 현실적이야. 원래 이렇게 다리가 안 길어 외국 사람들도. 어? 외국 사람들 보면 긴 사람들은 뭐 따로 있고 외국 사람들도 머리 다 크고 막 어? 다 똑같더라고 한국 사람들이랑. 현실적이야. 다리도 짧고 막 그래. 외국 사람들 뭐 다 모델처럼 그렇지는 않더라고. 러시아 쪽이 좀 약간 북방계 쪽이 좀 길쭉길쭉하고 남쪽은 또 이게 둥글둥글 하더라고요. 요즘 뭐 요즘 미적 기준이 이제 북방계 쪽 뭐래니 근데 아무튼 북방계 쪽 그러니까 얼굴 허옇고 좀 삐죽삐죽하고 길쭉한 게 대세긴 하지만 옛날에 또는 남방계였다고 하더라고. 동글동글한 게 또 대세가 됐을 때도 있고 미의 기준은 언제나 바뀌는 거니까. 옛날 르네상스 시대나 뭐 이런 데 보면은 또 여자들 막 보면은 이게 토실토실하고 글래머러스 하잖아요. 그런 게 또 모래니 시작합니다. 너무 무서워서 그러는 건가? 여기 어디야? 새로 나온 맵이군요. 새 맵이야. 어떻게 생긴 거야? 그 튜토리얼 저기 트레일러 보니까는 무슨 갈대밭이던데. 일단 여기서 같이 하자. 여기 세 명 있다. 그래 좋아. 같이 해. 침착하게 발전기를 돌려야 아마 문이 전기가 들어오면서 탈출할 수 있게 될 거예요. 아마 제가 알기로 스토리가 놀러 왔는데 이상한 관리인한테 잡혀가지고 네 명이 도망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여기 뭐야? 여기 그때 그 맵이랑 똑같은 그 밑에인가? 오케이. 여기 밑에 보면은 보통 상자 있다. 두근두근 거리면 괴물 나오는 거야. 오케이 좋아. 뒤져볼게. 나 아이템 하나도 없었어. 뭔 소리죠? 이상한 소리 들렸. 아 나 지도 찾다. 아 뭐야? 아 깜짝이야. 어? 아 두근두근 소리야. 이때 근처에 있다는 거야 괴물이. 아 이거 나 들키는 거 아니야? 뜬뜬뜬뜬 뭐야? 아 깜짝이야. 저리 안 가? 아 놀랬잖아. 종소리 나면 은신살인마라고? 그건 뭐야? 은신돼? 그럼 어떻게 해? 종소리 나는데? 은신에 있어 괴물이? 두근두근 소리는 안 나는데? 어? 위로 올라가니까 두근두근 소리 나. 사프를 하니까 조심해. 일단 나가자. 침착해. 누구 벌써 다리 삐었다. 침착하게. 내가 괴물을 해본 결과. 어, 또 종친다. 풀스펙 같은 데 있으면은. 아이고! 아, 딱! 아 뭐야 아 발전기 야 누가 한 개씩 심어놨냐 이거 옥수수 이거 사탕수수야 뭐야. 아니 많이씩 심어놔야지. 이거 외국이라 그런가 이거 자원 저기 땅 낭비 돈네 이거.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비싸가지고 이렇게 안 심을 텐데 뭐 한 줄씩 심어놨어 이거. 숨을 수가 없잖아. 뭐야 이거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? 어떡하냐 이거. 어? 아 뭔 소리야 자꾸. 아 안 되겠어. 아 침착해. 그냥 숨어야겠어요. 일단 여기가 어떻게 돌아 무슨 살인마가 새로 나왔다는데 세 마리래. 하나는 전기톱인데 뭐 은신도 있나봐. 은신은 트레일러에 안 나왔거든. 짤방으로만 나왔는데. 침착하게. 여긴 뭐야? 벽인가? 아, 이런 데서 이런 걸로 노려야 돼요. 이런 거 넘어가는 게 괴물들이 느리거든. 그래서 만약에 걸리면 이렇게 도망가야 돼. 오케이? 그럼 뭐 유튜브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일직선으로 제발 도망가지 말라고 막 화내더라고. 막 일직선으로 도망가서 나를 죽일 기세더라. 살인마들이더라고. 어? 한 번만 일직선으로 더 도망가면 어? 나를 혼내줄 기세더라고. 아 근데 어떻게 해? 제일 빨리 가는 게 일직선인데 무서워서. 어? 하여튼 녀석들 덕글 다는 녀석들 내가 살인마하면 다 잡아먹힐 녀석들이 말이야. 어? 뭐야 이거. 오 잘하는데 우리 팀? 잠깐만 나 배터리 저기 지도 좀 할게요. 이게 지도가 표시되는 거거든요. 어? 근처에 발전기가 없네요. 아 여기 하나 있다. 요거 합시다. 리페어가 M2 아 이것만 우리 탈출이잖아. 뭐야 쉽네. 어딨어 살인마. 어딨어 살인마 어딨어. 응?
오케이. 괴물은 어딨음? 아 자꾸 종소리 나면 종소리 나면 온다며. 계속 종소리만 나는데? 언제 오는 거야? 쟤 문 열었어? 벌써 안 열었을 텐데 어디 갔지? 문 여는 애? 뭔 소리야? 오케이 열렸네.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? 아 근데 이렇게 나가면 점수 별로 없다 그랬어. 누구 한 명 벌써 나갔네. 좀 치료해고 도와줄까? 이게 만점이 넘어야 랭크업이 되거든요. 아니면 점수가 낮으면 그냥 점수만 먹고 스킬만 찍는 거거든. 그냥 나갈까? 누구 좀 다쳤으면 좋겠는데. 어? 누가 좀 잡히거나 다쳤으면 좋겠는데. 어? 그래야 내가 점수를 먹지. 어? 농락은 아니고 점수를 좀 스킬 한번 그냥 찍고 올까? 일단은 그러면 일단은 그냥 간만 본 걸로. 그냥 이거 점수 먹게 그냥. 점수를 먹어야 스킬을 찍거든. 아마 만점 안 될 거야. 배터리 저기 배터리 저기 발전기 두 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몇 점 받았어. 근데 여기 가운데 와야 돼. 만점이 넘어야 되거든요. 어 8000점.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? 마이너스가 돼 있네. 아이템 게인드. 먹었단 얘긴가? 8000점. 아, 안 올랐어. 다른 사람은 이게 올랐는데 나는 안 올랐어. 관전하자고 한 명 남긴 했는데 아 끝났어. 다시 하죠. 아마 살인마에 살짜도 못 봤어. 뭐야, 이렇게 못 해. 일단 아무런 기술 없이 한번 가 볼까? 레벨이에 뭘 찍을 수 있나? 미스터리 박스나 롱 가이드 바. 전기톱이 좀 길어지는 느낌? 이거는 하나 찍자. 이거 하나 찍고 제가 한번 전기톱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기톱 일직선으로 막 달려간다고? 일단 레디를 하고. 이제 살인마가 방 만드는 그런 개념이거든요. 어깨에 뭐야 징그러워. 털 났어. 왜 그렇지? 깁스를 오래 하고 있었나 여기? 징그러워. 괴물 무슨 괴물이야 사람이야. 전기톱 어렵다고? 전기톱으로 가서 윙 다 죽이면 되는 거 아니야? 머리 날개? 전기톱으로 공격하면 한 방에 죽는다고? 좋네. 나무 장애물도 전기톱으로? 전기탭에 뭐 제한이 있나? 안 오죠? 이렇게 없어. 여러분들은 어디서 보사하세요? 아 왔다. 먹잇감 들어왔다. 좋습니다. 다 20랭 애기들이네요. 귀요미들. 일로와. 내가 너네들 상체랑 하체를 분리해주도록 하죠. 굉장히 잔인할 수 있으니까 살인마의 시점은 굉장히 잔인하거든요. 노약자 그리고 임산부 쫄보들은 시청을 자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레디해라. 이게 찡 잔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을 한 번도 못 볼 수도 있어.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. 목소리 변조하자고. 내가 너희들을 잡아먹겠다. 더 웃긴 있네요. 찾아볼까? 이거 원래 맵이네? 아닌가? 얘들아 어딨니? 전기톱이 M2로 쓰네요. 일단 여기 가운데가 있고요. 가운데에 개구멍 있지 않나? 여기 상자도 있고. 얘는 이런데서 빨리 넘어가나? 얘도 이렇게 느리네. 찾아볼까? 일단 얘도 근처 가면 이 저기 두근두근 소리 들리겠죠? 빠떼 결정해. 오 실패했죠? 이게 실패입니다. 근처에 실패했단 얘기? 어? 사람 소리 같다.
엄청 좋은데? 빠른데? 위글위글 하지 마시고요. 저기 걷는 게 어디야? 어디서 또 뭐 하고 있는데? 어차피 구하러 많이 올 거야. 아마 구해야지 점수가 많이 먹기 때문에. 근처거든요. 어그로 끄는 건가? 구하려고? 구하라고 그래? 한 번 더 잡으면 되니까. 근처거든. 저기 성공했다. 안 되겠다. 일단 한 명을 보내야겠어. 지금 살렸거든 저기? 봐봐 가고 있죠? 피 별로 많은 놈을 잡아야 돼. 잡아보고. 어딨냐? 부딪혔어. 어디로 갔냐? 저기다. 한 대 딱 치면 저도 그냥 기본이네. 어디 있죠? 저기로 갔네요. 난리 났다. 지금 실패하고 난리 났다. 지금 놀랬어요? 어디 갔지? 나왔나? 다시 반대로? 여기 뭐 집이 이상하게 생겼어. 뭐 나갔겠지. 다시 한번 찾으러 가볼까? 저기네. 근처거든요? 도둑이 녀석. 일로 와. 한 대 맞으면 빨라지거든. 공포감 장난 아니겠다. 도망가는 애들. 공포감 장난 아니겠어. 어디 갔지? 일로 와. 한 명을 일단 잡아야 점수를 먹지 않겠어? 일단 너는 보내야겠어. 지금 애들 그리고 배터리 못하고 있거든. 발전기 쫄아가지고. 여긴가? 일단 한 명 보냅시다. 피가 만땅이거든. 보니까 의리가 많을 것 같아. 조용히 해! 이걸로도 되나? 피가 별로 안 달잖아. 피가 많이 달아야 돼. 아니라고. 여기 있다가 구하러 오면 윙 밀어버립시다. 발전기 하라고. 근처에 구하러 올 것 같은데. 점점 어그로 끌거든 계속. 덫이 없으니까 좀 별로네. 일단 한 명 무조건 보내는 거. 나 막 때려. 체력 빠져야 되거든. 너 빨리 죽어. 피 빼. 너로 미끼 쓸 생각 없고 나는 스피드 형이니까 빨리 포기해. 스페이스바 누라고. 스페이스바 누라고. 때려서 피 안 난다고? 원래 달던데 안 달아? 안 달아요 이제? 아 그래? 그러면 나쁘지. 안 구하러 온다. 네 친구들 안 구하러 온다. 인성 이 녀석들. 발전기도 못 돌리는 녀석들. 구하러 오지도 않아. 녀석들 다 죽여버리겠다. 저기 하라고. 하나 성공했네. 성공한 녀석 잡아야겠어. 약사 빠른 녀석이구만. 가는 척 하면서 근처에 있을 것 같은데. 누가 또 요 근처에. 요 근처에 발전기 성공. 까마귀 어디서 날라왔는데. 어디서. 일단 이쪽은 발전기가 없거든요? 이쪽에 많거든요?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야 돼. 일로 와. 소리 좀, 소리 좀 무섭게. 죄송해. 실패할걸? 소리 나는데? 애들 소리? 저기 있다.
스피드 엄청 빨라. 일로 와. 스피드 엄청 빨라. 직선으로 엄청 빠른데? 미야 하지 말고 그냥 포기해. 얘 피도 없잖아. 어, 피 맞네. 여기 안에 있는데 안에 어떻게 구하냐. 위글위글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들고 다니면 나의 팔을 물어. 그러니까 빨리 매달아야 돼. 그렇지 무슨 소리냐? 여기서 허준님 같은데? 야 참! 뭐야? 구했어? 아 죽은 거구나? 왜 벌써 죽었어? 피 많았는데? 잘 됐구만. 네 명 다 죽일 수 있겠구만. 죽었어 죽었어. 견자단 하다가 죽었나봐. 이거 쫄아가지고 발정이 못해. 세 개나 남았거든? 어디 있나? 에? 까마귀 소리? 까마귀 사프를 잘해야 되는데. 얘도 근처에 오면 두근두근 소리 나겠지? 애들 소리 나는데 지금? 사람 소리 나는데? 너 혹시 여기 있어? 어떻게 와? 야샤기 너무 소리가 나잖아. 일로 와. 어디서 계속 소리 나나 있어. 깜짝이야. 있어서 내가 더 놀랐네. 어? 여기 있으셈. 여기 옷걸이에 매달려 있으셈. 그러면 이 셋 중에 하나를 두 개를 할 것이야. 잠깐만 어딨어? 여기 있으시구나. 자 죽으세요. 부활 안 올 듯. 대구 먹으러 갈 듯. 아이고 벌써 찔리셨네. 벌써? 죽은 거죠? 다른 사람 잡으러 가볼까? 개구멍, 개구멍 어딨나? 여기는 개구멍 어딨지? 올킬 가네. 근데 너무 쉽네요. 예. 일로 와. 어딨어? 저기다. 빨리 가야 돼. 아이고. 아 왜 나무 못 뱀? 전기톱인데? 코 푸는 것 같아. 여기 있는 것 같은데? 지나간 것 같은데? 다른데 발전기 아니면 개구멍 갔을 거야. 개구멍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긴. 어? 일단 발전기 4개 남았거든. 어디 있나? 쟤도 진짜 오지게 못 찾는다 개구멍. 나한테 죽을 운명이라는 거지. 어? 어 점수 올랐다. 어? 아! 일로 와. 돌아가지고 움직였어. 일로 와. 다 올 길이구만. 점수 좀 먹어볼까? 일로 와봐. 지하로 가자. 에 했는데 나왔어. 뭐야? 점수, 점수 먹어야 돼. 일어나. 일어나 빨리 도망가라고. 도망가야 내가 점수를 먹을 거 아니야. 포기한 거야. 포기한 사람한테는 빨리 끝내주는 수밖에. 점이야? 13,000점? 에이 별로 못됐다. 애들이 도망가야지 내가 다시 잡는데. 그래 점수 많이 먹는데. 13,000. 많이 도망가야 돼 애들이. 그래야 뭐 빨리 때리고 막 그렇지. 풍룡 배만티님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어 그래도 8,000점 먹었네.